오늘 첫 소식입니다.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되는 가운데 이 시간 전남 곳곳에서도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. 전남에는 298개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으며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남은 사전투표가 전국선거로 처음 도입된 이후 7차례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17개 시도 중 사전투표율 1위를 기록해왔습니다.